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크리스마스, 영국군과 독일군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중 이날만큼은 즉석에서 휴전하고 서로 캐롤을 부르는 등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100년이 지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양국이 동맹관계로서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기념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.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축구 경기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양국 장병들은 전반전은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 경기에 임했지만 후반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경기를 펼쳤습니다. It is a very serious game. It has been battled over in numerous World Cups, Euro Cups, and it is always a big event when England plays Germany. 경기에 앞서 양국 장병들은 100년 전 성탄절처럼 캐롤을 부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경기에서는 영국군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.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모두에게 즐거운 날일 수만은 없습니다. 미 육군 밴드에서 올린 영상에서 나온 공명은 블루 크리스마스. 해외 파병 장병들을 위해 조촐한 콘서트를 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남녀 장병들의 처지와 현재 분쟁 지역의 상황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. 미 육군 밴드에서 올린 공연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1만 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영국 공군 전투기 타이푼의 수직 이륙 모습을 마지막으로 SNS 세계 군사 리포트를 마칩니다.